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도 팔엔드 택티스 1 이제 3일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미션의 이름은 마법의 성지입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좀 요즘 분들은 이 게임이 좀 보는데 잘 적응이 안 될 거야. 워낙에 그래픽 좋은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꾸준하게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요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재들이 많아요. 아재들이 많어. 아재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맛이다. 새벽에도 막 이제 올라왔네요 막 이러면서 답변이 막 달려. 막 기다리고 있어. 영상을 막 다 중독돼가지고 막 마약 환자들처럼. 몇몇 분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자, 랄프가 지금 방어력이 너무 낮습니다. 레오는 방어력이 200이 넘는데 랄프는 방어력이 100이 안 돼. 다른 애들은 방어력이 꽤 높은 편인데 팜도 이 정도 되거든요. 마시아가 랄프에게 장비를 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못 주네. 일단은 이번에는 레오는 이제 빠져. 레오는 레벨이 너무 높아. 이번에는 랄프를 좀 밀자. 플래시를 좀 쓸까? 가만 있어봐. 이쪽으로 오고 일로와. 이거를 해서 치어링을 씁니다. 치어링을 써서 한 턴을 더 달릴 수 있게 얘를 만들어 두고,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최대한 오게, 이쪽으로 최대한 와. 이렇게 와서, 자, 여기서 히트블랙. 아이, 미친, 못 걸어주네. 어차피 상관없다. 어차피 상관없어. 제가 앞에 있으니까 히트블레이드 걸어주고, 이걸로 방어력까지 올려줍시다. 그리고 일로 와서 파미 마법 마방까지 항마력까지 올려주고요. 오케이. 자, 레오는 일단 레오는 여기로. 브라이언 이쪽. 오케이. 오케이, 턴을 마칩시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지금 뭐다? 바로 뭐다? 방어력이 너무 낮네? 랄프? 야, 랄프 방어력이 너무 낮아. 잠깐만, 계속 걸어야겠네 방어력을. 자, 프로텍션 걸어주고, 이러면서 잠깐만, 용이 모두 다 우리를 때릴 수도 있어. 랄프가 일로 올라가서 얘를 가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히트블레이드를 걸어주고 해서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거지. 타닥! 사! 좋아요. 그 다음에 매직 실드 치료해주지 마. 지금 치료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오피니아가 좀 때려주긴 해야 돼. 설마 죽이는 거 아니겠지? 야, 너 죽이면 안 된다. 오피니아야. 오케이. 잠깐만, 리안도 있어요. 리안도 있기 때문에. 자, 리안은 여기서 유혹? 이거 되냐? 가만 있어봐. 이브라이도 꽤 괜찮아. 이브라이가, 아, 이브라이, 이브라이 걸자. 이게 만약에 당하면은 그냥 마비가 돼버려요. 정상 안 걸렸네. 일로 오고. 자, 여기서 나라바이가 뭐였지? 아, 이것도 잠을 재울 수 있네. 오케이. 오, 야, 얘까지 된다. 오케이. 꽤 거리가 기네. 걸렸어. 뭔가 지금 상태가, 그렇죠? 오케이, 좋아. 수면 걸렸어. 좋아. 턴 종료.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나아, 얘들아. 날 믿어. 뭐야, 야, 방금 수면이었는데? 어? 재미없어, 이러면. 랄프만 밀어줄 수 없겠는데? 안 되겠다. 전쟁으로 가야겠다. 전쟁으로 가야겠어. 계속 투자해줍니다. 거의 체력이 풀이 돼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와, 마학력, 얘네들이 마학력이, 그나마 드래곤은 마학력이 좀 덜하네. 그러게, 진짜 왼쪽부터 공격했었어야 됐나? 약간 좀 그러네, 진짜. 이렇게 된 거, 자, 용을 일격한다. 이렇게 된 거 용을 일격한다. 이렇게 된 거 용을 일격한다. 아, 합격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일단 애들아, 등산해. 다들 등산해야 돼. 살해당한다. 다들 등산해야 돼. 리안이 죽이면 안 돼. 지금 랄프 레벨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턴 종료합니다. 오케이, 어그로, 그렇지. 좋아. 안 돼, 치유하지 마. 안 돼.
98? 아 미친 독 걸렸어. 자 우리 독을 해제해줄 수 있는 애가 한번 있어봐. 일단 이건 파미 해제해줘도 되겠다. 리커버리 가자. 야 그냥 개싸움해.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게임이 안 끝나. 이건 개싸움 해야돼. 이건 지금 여기서 개싸움 안하면 안돼. 일로와. 이건 여러분 개싸움 해야됩니다. 일로 오고. 잠깐만 레온의 특기 슬래셔 충격파로 앞에 있는 자를 모두 베어버린다. 적과 자기 편을 용서하지 않는다. 아 요 그래 야 요게 개사기였던 걸로 내가 또 기억을 한다. 자 일단 마력 회복제를 카린한테 주고 자 얘들아 방송 집중해. 자 잠깐만 요거 한 마리밖에 안 걸리는 부분이야. 이거 다음 턴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턴에 사용하고요. 자 일단은 일단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고요. 걸쳐. 오케이. 됐어. 마무리다. 좋아 라이프 레벨업 했고. 자 그리고 고독하게 브라이언은 여기서 고기방패로 갑시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브라이언이 턴이 너무 느려서 거의 올라오지도 못해 늙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리안은 리안 여기로. 유혹 한번 걸어볼까요? 아싸! 야! 야 이번판 재밌겠다. 잠깐만 얘 턴 안 쓴 거 아니야? 오케이 얘 턴을 안 썼어. 그렇다면 잠깐만 시어링 한번 쓸 수 있네? 그래봤자 애들 뭐 다 턴이 끝나가지고. 잠깐만 카린 턴 있잖아. 카린 턴 있어. 잠깐만 카린? 카린을 더 한 번 움직이게 만들어? 여기를 가게 해서 얘네들을 다 타격을 줘버릴까? 괜찮을 것 같다. 카린을 치어링을 써. 그래서 카린을 더 움직이게 만드는.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저기로 와서 저기서 익스 아니야 잠깐만 익스플로전을 쓰면 오케이. 자 장판 깝니다. 좋아 좋아 뭐야. 괜찮아 얘는 죽어서는 안 돼. 카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여보세요. 어떻게 한 턴만에 유혹이 풀려. 이거 쓰레기네 이거. 칼이 죽겠는데? 잠깐만 어? 미친. 이 새끼들 이거 한 번씩 다 그냥 후드로 까줘야 되겠구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자 일단은 카린을 살리겠습니다. 리잘렉션 있어 괜찮아. 카린 살려주고요. 일단은 얘가
뒤로 와. 뒤로 와서 아니다. 이쪽으로 와서 옆치기. 꽤 아프거든 이게 데미지가 지금. 꽤 아파. 꽤 아프고. 뒤로 와서 그냥 쓰기만 해. 자, 그리고 오케이. 골렘 공격. 좋아. 자, 마무리죠. 됐어요. 자, 브라이언은 거리가 안 되는군요. 이쪽으로 배치. 카리는 좀 몸을 사려야 돼. 그래, 일로. 명부의 지팡이. 티티 건데. 공격력 30에 지력 30에 어둠의 속성 15에 이거 뭐야? 플러스가 75야? 바로 버려야 되는 부분이다. 바로 버려야 돼 이거. 이건 무조건 버려야 돼. 야, 딴 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붙어. 티티가 바로 장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티가 상당히 세지네요 이러면. 자, 팔아주고. 프로텍션을 이번에는 마시 한테 걸어줍시다. 등산. 자, 유혹. 오케이, 얘는 걸려주지. 지금은 여기서 눈을 멀게 하자 얘를. 자, 과연 걸릴 것인가. 요거 데미지도 꽤 들어가네. 안 걸렸네. 자, 브라이언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자. 턴 종료. 아, 전현을 유혹시켜야 되는구나. 전현을 유혹시켜야 돼. 오케이. 내가 확실하게 지금 내가 스캔했어. 내가 지금. 아, 그러나 만화가 없어요. 그러나 만화가 없었어. 자, 히트블레이드. 스캔을 했지만 그러나 만화가 없었어. 계속 전진. 오케이, 돈도 얻어주고요. 어우, 야, 마시아 무조건 힐해야겠다. 그니까 페어리부터 지금 죽여야 돼. 스프라이트 얘부터. 이름 개 화끈하네. 작고 사악한 요정, 음험한 얼굴과 마찬가지로 음험한 마법을 쓰고 뒤에서 뭘 한다네요. 뭘 한다는 걸까? 어차피 잠깐만 일로 와. 얘 공격 안 당해. 얘는 공격 안 당해. 공격 안 당하고 한 대 때려줄까? 오케이. 죽이면 안 된다. 야, 죽이면 안 돼. 제발 부탁해. 죽여나는 죽이면 안 돼 임마. 죽이면 안 된다고 지금. 아니야, 큰일 났어. 레온이 레벨이 지금 안 맞아 애들하고. 애들하고 지금 레벨이 안 맞아.
너무 쎄. 이 멍청한 자식아, 죽이면 안 된다고. 여기서 막 일로 오면 해방후. 아, 안 되네. 오? 잠깐만. 야, 게임 좋아지는데? 게임 좋아져. 어. 야, 잠깐만. 산이 답인데? 산이 답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산이 답인데? 이거 봐, 이거 봐. 못 오잖아, 애들. 산이 답이야. 이렇게 먼저 오니까 나중에 저거 할 필요도 없잖아. 템을 먹으러 올 필요도 없어. 개이득이야. 오케이. 써봐. 지금 레온의 공격력이 200 한 지금 70 정도 되는데, 오케이, 더 높다. 랄프가 더 높아. 간다. 랄프, 어, 랄프 좋다. 랄프 좋아. 자, 우리 브라이언도 좀 이제, 그쵸, 브라이언 할 때 됐어. 지금 브라이언 이제 어택 할 때 됐어. 좋아 좋아. 브라이언 어떻게 할 때 됐고, TT는 많아 없고요. 자, 이러면서 리아는, 아, 유혹 못 쓰고요. 리아는 깝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줍니다. 리아는 그냥 여기 있고. 힐러를 좀 더 앞으로 전진. 어, 레오는 잠깐만. 아, 이거 안 된다. 잠깐만, 일로 오면 스킬이 안 되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마무리 되겠다. 가네. 자, 아이템 먹죠. 체인메일을 손에 얻었다. 방어력이 얼마 나오지가 않는데 22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또 상위의 템이 나왔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랄프한테 줘야겠습니다. 아, 랄프는 못 입어요. 랄프는 못 입어. 그러면 레온한테 주는 게 맞아. 자, 그럼 레온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온한테는 또 못 주는군요. 레온한테 주려면 오필리아한테 줄 수 있으면 레온한테 줄 수 있겠다. 오필리아에게, 그리고 오필리아가 레온에게. 방어력 플러스 59. 오?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플러스 4가 올라버렸네? 되게 쎘네? 26이었나봐. 방어력 26짜리였나봐, 이게. 레온, 브라이언, 마시아, 내가 알기론 다 있는 걸로 알아. 아, 그래, 야. 이거 랄프한테 줘야 돼, 랄프. 랄프를 끼고 다 있기 때문에 스프린트 메일은 팝니다. 자, 턴 이제 넘기면 될 거야.
자, 브라이언 성님 한 대 딱 때려주고. 브라이언 계약해줬네 캐릭터. 오호, 브라이언이 이렇게 약했단 말인가? 이렇게 약했나? 자, 마무리. 이거 완전 랄프한테 밥상 차려놨다. 이거 랄프 대시공격 밥상 차려놨어요. 이거 랄프 각이야. 허나! 아 근데 야, 여기 표 또 평자 또 올라가는 데가 있네. 그래도 마무리 좋아요. 그래도 마무리 오케이. 골렘을 때려봅시다. 좋다 좋다. 역시 위에서 때리니까 이 화살 데미지가 더 상승하죠. 어, 위에서 때리니까. 자, 티티는 일단 티티 튀어 고독하게 여기 있어 너는. 턴을 종료합니다. 어? 전현을 잡아야 돼. 전현 안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브라이언 고기 방패. 공격 되나 이거? 가만 있어봐. 얘를 공격할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러면 좀 안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잠깐만. 그래 잠깐만. 아 미친. 어 아니다 못해 못해 망. 자 먼저 그냥 때리죠. 내려오고. 어? 얘는 때릴 수 있네. 그렇다면 한 대 쳐버려 그냥. 따라라라라! 와! 와 한 방이야. 와 한 방이야. 와 데미지 미쳤네. 온다. 아이스 블레이드?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레온 거야. 38에 물의 속성 15. 아 지금 끼고 있는 거네. 지금 끼고 있는 거야. 합니다. 900원밖에 안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자 플래시 거리 안 되고요. 아니면 얘한테 걸어가지고 저 힐러를 둘 다 저 뭐야 못 구하게 만들어버려. 이러면은 그쵸 마비 둘 중에 하나만 풀어야 되거든. 얘가 멍청해가지고 얘를 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체력이 그 상태로 망 신망하게끔 만들어 둘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잠깐만 이거 죽을까? 한번 해보자.
죽으면 그냥 이 상태로 보내버리면 그게 제일 좋긴 하지. 한 마리 줄이니까. 어? 죽네? 꽤 센데? 좋아. 브라이언 성님은 괜찮아. 자, 너를 내가 잡으러 가겠다 이 자식아 임마. 이제 내가 너를 응징하러 가겠어. 잠깐만, 이거는 진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아, 얘도 안 되네. 아, 이건 실수했어. 이건 실수했어. 이런 젠장. 근데 야, 브라이언이 왜 여기 공격이 안 돼? 같은 층이 없나 봐. 이게 같은 층이 아닌가 봐요. 일단 빠르게. 빅피처 그리다가 아작났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게임합시다. 그냥 시원하게 게임해 그냥. 그래, 머리 굴릴 거 없어. 그냥 싹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 고민할 게 뭐 있어. 고기방패가 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게임해. 시원하게. 그래, 시원하게 게임하는 거야. 그래! 게임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여기로 오고 버틸 수 있겠니 마시아야? 마시아 체력이 없는데. 마시아를 믿어본다. 자, 마시아,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마시아야. 그래, 이게 진짜 이게 킬다리지. 너 이 정도에, 어? 정말 이거 좋은 거야. 스톤골렘이 지금 의외로 풀피가 돼버렸네. 이건 야, 자, 여기서 자. 자, 여기서 반절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리안이 유혹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 골렘에게 이러면 진짜 빅피처, 리얼 빅피처. 오케이! 됐어. 됐어. 이러면 나쁘지 않아. 자, 이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나쁘지 않아. 아, 얘는 뭐, 너는 뭐 가서 안 죽이냐? 없어? 그치요? 얘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여기서 공격이 안 돼. 여기로 갔을 때 공격이 안 돼. 쟤 어떻게 죽여? 뭔가 이상하다. 얘가 땅이 이상해. 잠깐만, 얘가 막고 있어가지고 못 내려가는데? 이런. 일로 와. 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됐네. 자, 레온의 특기 슬래시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센지. 자, 바람의 상처! 애줬는데? 데미지 개해지는데? 우와. 골렘은 진짜 죽이려면 얘밖에 없는데.
얘는 그냥 오피니아가 죽이게끔 만들고요. 그렇게 가고 태왕우 이거는 마법으로 치진 않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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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가고 자 여기서 플레임 미스트로 자 어스 드래곤을 딴다면 자 이렇게 해서 어스 드래곤을 딱 딴다. 아 못 따네요. 이러면 이제 잠깐만 이러면 TT가 있다. 이러면 TT가 있어. 이러면 잠깐만 TT야 잠깐만 TT야 잠깐만 잠깐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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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가 어디를 가면 이쪽으로 걸쳐. 잠깐만 자 이 정도니까 스톤엣지 스톤엣지로 이거 아 미친 기술마다 사거리가 다르네. 어쩔 수 없이 이거 벌초로 따야겠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시아가 와서 옆구리 쑤시면 끝나요. 얘는 오케이 됐어. 턴 종료.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오피니아가 얘를 삭제를 해주고요. 오케이 됐어 됐어 됐고요. 자 이제 내려와서 템 먹습니다. 스프린트 메일 브라이언이 스프린트 메일을 먹었습니다. 자 이 스프린트 메일은 그냥 브라이언이 끼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레온에게 주죠. 레온에게 주고 아 잠깐만 체인메일보다 더 한 단계 낮은 거잖아. 끼면 안 돼. 이건 팔아야 돼. 팔아야 되네. 팔아야 돼. 잘못 생각할 뻔했네. 잘못 생각할 뻔했어요. 망할 뻔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이렇게 내려오고 애들을 싹 다 내려오게끔 한 턴만에 얘네들을 죽일 방법이 없을까?